회원사 벚꽃길. 차 하차하지 말아라고. 우리 마음 빨라서 그럴까? 좀 빠른 것 같아 기분에는. 그러니까 오늘은 대원사 일산인 천봉산을 가겠습니다. 천봉산 대원사. 천봉산 대원사. 이야. 지금 벚꽃이 한창 피어 있고. 이쪽으로 해서 가자, 이쪽. 이쪽으로. 우리는 한 꽃. 이쪽으로 해서. 등산로를, 등산로 초입을 찾습니다. 천봉산 초입입니다. 초입.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문수봉 삼거리. 아휴, 왜 이렇게 힘든다냐? 자, 서봐. 연무가 진짜 멋지네요, 오늘. 문수봉 산거리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산행 코스는 대원사를 출발하여 문수봉 산거리를 거쳐서 말봉산, 그다음에 뭐 천봉산, 천봉산 찍고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하고자 합니다. 오케이. 진달래가 잘 펴 있습니다. 어디 진달래 많이 폈더라고. 정상. 꽃길을 갑니다. 벚꽃이 피어 있고 진달래가 피어 있고 안개가 끼어 있어서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진달래가 만개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서봐. 야, 무슨 봉이야? 까치봉 정상에 와 있습니다. 보성 까치봉 572m. 아, 또 너무 꽤 높네. 해발 570m. 까치봉 정상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대원사에서 출발해서 1.7km 왔구만. 문수봉 산거리를 거쳐서 까치봉. 지금 현재는 까치봉 정상에 있습니다. 앞으로 말봉산, 그 다음에 천봉산까지 갔다가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운치 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운해가 쫙 깔려 있어서 운치가 있네. 등산로 옆에 꽃이 있습니다. 제비꽃이네요. 하얀 제비꽃. 길가에 제비꽃이 제비꽃 있습니다. 오, 이쁘게 나오니까. 야, 어디요? 여기는 하순이. 하순분이네. 말봉산이 400m가 남아있다고 했었구만. 천봉산 3.5km. 여기서 점심 먹어. 어차피 들어가서 먹어. 말봉산 가서 먹어. 좀 더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이고, 아, 운치 있어. 아, 운치 있네. 우리가 있는 여기가 배드구나요? 진달래도 있고. 분위기가 참 좋네. 물 올라오고. 경사가 다 있어.
이게 생강나무, 생강나무 잎이 이렇게 도단하니까 노란색이 예쁘네. 생강나무. 어, 이뻐. 생강나무? 생강나무. 이게 노란색이 생강나무. 안녕하세요. 아, 말봉산에 왔네. 말봉산이 뭐예요? 여기가 말봉산 정상입니다. 저희들이 대원사를 거쳐서 문수봉 삼거리 까치봉을 거쳐서 말봉산 정상에 왔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 취한 다음에 천봉산? 천봉산으로 가겠습니다. 유토 작가. 길가에 충란이 있습니다. 난이, 춘난이 낙엽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파란 잎사귀가 있는데 이게 얼레지, 얼레지, 얼레지 이렇게 있습니다. 진달래가 활짝 피어 있네요. 천봉산, 네, 거의 다 와갑니다. 대온사 뒷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천봉산인데 천봉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천봉산 정상. 여기는 천봉산 정상입니다. 해발 609m 정상에 서 있습니다. 오늘 대온사를 출발해서 문수봉 상거리 까치봉으로 거쳐서 말봉산을 거쳐서 정상에 왔습니다. 아, 여기에 진달래가 너무 활짝 피어 있네. 펴 있네. 네. 이쪽에도 그냥 멋있습니다. 좀 서서히 운무가 거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시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가 아까 까치봉, 우리 아까 까치 정상 거치고 말봉산을 해서. 완전히 봄입니다. 봄 이제는. 아이고 좋습니다. 천봉산에서 곧바로 내려왔더니 임도가 나왔습니다. 임도를 타고 저희는 원점 회귀하겠습니다. 이곳이 임도입니다. 원점 회귀하는 길에 벚꽃이 만개되어 있습니다. 약사 열애 법당 관광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대원사 티벳 박물관 앞에 티벳 박물관 처음에 올라갔던 곳으로 원점 회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벚꽃의 절정입니다. 좋네. 좋아 좋아.
차들도 억수로 들어오네. 안에 주차장도 없는데 바로 다 나와야 되겠구만.